자, 순시각이 10시 37분입니다. 네, 오늘 양쪽 지수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 코스피는 물론이고요. 코스닥도 조정입니다. 근데 이미 이 조정은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갈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분봉이 중방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뒷구토에 놔야 되지 이렇게 이렇게는 못 간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좋은 전략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30분봉에 20을 따라가자 그랬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이렇게 못 가니까 얘가 내려가면 매도고 얘가 다시 올라가면 매수고 이게 근데 얘가 여기서 뛰면은 상방인데 얘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주말까 때 올라갈 때또 매도해 얘는 다시요. 얘는 주말까 그냥 못 가요. 자, 이건 저희 회원님용 강의예요. 그러니까 연중에서 실력이 약간 더딘 분들은 조금 아닐 수도 있지만 회원이 아니어도 워낙 제가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 얘가 내려갈 때 이렇게 역엔짤을 줘야 되고 올라갈 때 엔짤 줘야 된다는 건 수없이 이 앞에도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이게 올라갈 때 이렇게 엔짤 주고요. 상방 파동을 주고 내려갈 때는 역엔짤 파동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얘가 올라가려면 엔짤 주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꺾을 때 조심해야 된다. 그죠? 여러 차례 얘기했던 겁니다. 그냥 갈수 없다. 그럼 얘도 또 똑같아. 그냥 갈 수는 없어요. 얘 떠야 돼요. 올라갈 땐 매수. 대신 또 올라가면 두 개선 또 매도가 있어요. 여기도 이거 왜 조정이냐면 어제까지 올라간 건 알겠는데 얘가 중방이었죠, 얘도. 그러니까 얘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단지 얘가 여기 지키냐가 중요해. 얘가 지켜주면서 상방이면 얘가 심차게 가는 거고 그 차람 얘도 여기처럼 찐꽁빵꽁 중에 있는 거고. 어쨌든 전체적인 무게중심은 어제까지의 무게중심은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이 더 강했죠. 그죠? 다만 여기는 분봉에 30, 20을 따라가자. 왜? 그냥 갈수 없으니까. 그냥 갈수 없다는 것은 중방.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은 매매 전략을 구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얘는 추세는 여전히 똑같아요. 추세는 여전히 살았습니다. 추세 그러면 그냥 월봉 그냥 띄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 여기 다만 위에 윗라인에 걸려 있을 뿐이야. 추세는 여전히 상향선 패턴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속도 조절, 내려갈 때 매수 플레이가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막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라 견조하게 조정을 줄 때, 배트를 쏘는 매매 플레이가 괜찮다는 거죠. 자, 실적주택 같은 하나 기술은 여전히 오늘도 올라가고 있고요. 하이로코리아.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우리가 얘가 내려갈 때, 이것도, 이거 하나 오션도 이거 국고초 종목이었죠. 이게 내려갈 때, 이게 외부, 하여튼 올라가다가 조정받을 때 5일선이 외부인 게 가장 편해요. 다른 걸로 제가 한번 볼게요. 여기도 이거 내려갈 때 테슬라. 이거 내려갈 때마다 매수입니다 할 때, 이게 외부일 때가, 5일선이 외부일 때가 가장 편해요. 설령 5일선이 쌍봉이어도 20 외부면 또 뜹니다. 엔비디아가 그렇게 올라간 거죠. 여기 20선이 쌍봉일 때, 여기인가? 여기는. 5일선 쌍봉일 때, 대신 20 외부니까 얘가 매수해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외부는 다 떠요. 특히 여러분이 접근하기 편한 거는 5일선 외부일 땐다 뜬다. 그죠? 이거 20선이 외부일 때다 뜬다. 이건 바로 에코프로에서 입증한 거잖아요. 얘가 오늘도 올라가네요. 와, 얘가 이게 외봉은 다 뜬다. 어제 공개 강의 때 여러분 보시면은 뭐 거기 상하방님이나 팔로워르신이나 쭉 계시잖아요. 저희 김국희님이나 쭉 계시잖아요. 얘들은 내가 만약에 물량을 던졌어도 쟤는 매도 물량이 어떻게 되냐면 3분의 1 혹은 2분의 1 정도는 챙겨서 나머지는 그냥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거막 300%, 500%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알고 공부,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야. 내가 모르면 매매 안 하면 돼요. 본전이니까. 대신 내가 하려면 공부하자는 거죠. 얘들 떼는 이유가. 뭐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실적 종목군들이고. 그런 것들은 다 튼다는 거죠. 다만 위로 올라갈 때 쫓아가서 사는 건 그건 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러면 또 보면 이게 5일선 갈매기 패턴 비슷하죠. 밑으로 마이너스 땐 하단은 매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명단은 마이너스 3% 이내에 들어왔을 때 그런 종목군들은 매수가 가능하다. 마이너스 3% 이내.
에 들어왔을 때, 3프로테인에 들어왔을 때, 그런 주목군단들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서 매매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종합은 말씀드렸던 대로 중방 패턴이기 때문에 조정받고 있다. 얘는 30, 20을 따라가는 것이 맞다. 얘는 아직은 이쪽은 이제 가봐야지 아는 거고, N자가 나오는지. 이쪽은 올라가도 N자는 아니죠. 이쪽은. 이게 올라가도 N자는 아니잖아. 이쪽은 아직까지 올라가면 N자가 N자일 수 있어요. 이쪽은. 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얘는. 고점 돌파다. 이게 아니라, 아, 얘는 N자 가능성 아직 살아있구나, 불씨가. 근데 얘는 이미 대들졌죠? 그럼 올라가도 이쪽은 매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도 여기가 아직까지 더 있다라고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마감된 미증시. 뭐 웬만한 게 미증시도 오늘 뭐다 전체적으로 조정입니다. 좀 시끄러웠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럼 자, 어떤 부분들이 놓여졌었냐. 일단 먼저 FOMC 의사록을 보니까, 아, 여전히 매파 증상이 강하구나. 아, 추가 금리 인상의 기조가 다시 한번 확인됐구나. 거의 모든 참석자들이 2023년에 연방기금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인플레이션이 아직까지 연준의 목표치 2%보다 훨씬 높다. 그리고 노동시장이 여전히 타이트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전망에 상방 위험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일단 금리는 더 올리자. 이게 좀 부담감스러운 재료 내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발 악재도 있잖아. 오늘 반도체가 좀 많이 빠졌죠, 미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물론 올라간 다음에 빠진 것도 있지만, 아, 왜냐면 이제 미국에 대응해서 중국이 뭐 반도체, 뭐 소재, 원료 이런 거 수출 제한 얘기 나오고, 뭐 시트로도 얘기 관련된 얘기 나오면서 부담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방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간의 갈등의 우려가 커졌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미국 정부가 첨단 기술 보호를 위해 갖고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중국 업체의 접근 제한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그래서 월스트저널에서는 바이든 정부가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의 어떤 허점, 이걸 메꾸기 위해서 첨단 AI 반도체를 사용하는 클라우드 시스템, 여기 AI 반도체 사용하니까요. 중국, 여기에 대해서 중국 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다. 그러니까 중국은 갈륨, 게르마늄 같은 품목에 대해서 허가 없이 수출할 수 들어간다. 결국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어느 쪽에서 생각하세요? 중국이에요? 아니면 미국이에요? 근데 이런데 또 여러분들 적시적 색깔을 띄시면 안 되는데, 판단이. 예.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결국은 이 덩샤오핑 시대의 도광양에 도광 빛을 피해서 어둠 속에서 심을 갈고 닦는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년 동안 절대 미국과 붙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개무시하고 결국은 분발 유희 뭐 이런 거 내세우다가 중화 사상이고 내세우다가 완전하게 그죠. 아마 이 우리가 주변의 해비 무드나 이런 거 보면은. 시진핑 이전의 시절과 시진핑 이후의 시절은 너무나 완전하게 갈린 거죠. 아, 완전 도전적인 발언을 했죠. 이미 예전 프랑스 어딘가요? 기념일 가서 그랬나? 더 이상 중국은 잠자는 사자가 아니다. 뭐 이렇게 도발하면서 결국 완전히 타겟팅이 된 겁니다. 지금 중국이요. 요번에 리오프닝을 했어도 기대에 못 미치게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을 주고 있고, 여기다가 지금 대학생들 1,000만 명씩 쏟아나오는데 취직도 안 되고. 그죠? 아주 난리입니다, 난리. 저쪽도. 에휴, 참. 그래서 국제정치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시장은 여전히 살아있는 흐름의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라는 쪽이고요. 다만 이제 중국은 그에 따라서 이제 부양책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데, 아, 주가는 아직까지 내일 모레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해서 시장은 다소 아직은 조정 중에 있다. 다만 흐름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시고 계속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시장에 이게 시가총액이잖아요. 이게 돌아서냐 안 돌아서는 것은 30에 20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걸 우리가 대응의 전략이다라고 합니다. 알고 매매해야 됩니다. 알고. 얘가 올라가도 이거요. 이거 아주 우리가 99.99이거든요. 1번 외바다, 2번 중방, 3번 200선. 이거 뒤돌려 보면
이거 자주 했던 겁니다. 이게 저희 회원님이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더라도 이게 일봉이 이렇게 뜨면 다 뜬다 그러잖아. 외봉은 다 뜬다. 외봉은 다 뜬다잖아. 그러니까 외바닥은 다 꺾어지는 거죠. 1번 외봉, 2번 중박, 3번 마트. 여기서 뜨는 거거든요. 외봉은 다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바닥은 다 꺾어지는 거죠. 이놈이. 외바닥이 다 꺾어진 겁니다. 이게 시가총액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끔 내가 리스크를 관리한 거죠. 최근에 보면 종목군들이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나 이런 것들이 커버해서 그렇지 종목은 빠지는 게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방어적으로 매매할 때 공중주 매매할 때를 나눠서 매매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실축존 뭐 이런 종목군도 여전히 올라가네요. 그죠? 그러니까 실축 좋은 종목군들은 누르면서 꾸준하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히 월초 양봉 종목을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